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2일, 모든 증권시장이 휴장합니다.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다음 달 2일, 증권 파생 일반 상품 시장을 열지 않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, 주식워런트 증권시장, 일반 상품 시장과 채권시장 등입니다. 장외 파생 상품 청산 업무와 주식 거래 저장소도 이날 문을 닫습니다.